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언박싱 리뷰는 에어 조던 4 유니버시티 블루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에어 조던 4는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유니버시티 블루는 에어 조던 4에서는 많이 발매되지 않았던 그 파란색 블루 계열이 아닌 하늘색 블루 계열이고요, 조던의 모교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대표 컬러이죠. 줄여서 UNC 컬러라고 불리우는 그 하늘색 제품입니다. 이 사이드 패널 부분, 그리고 힐 부분, 그리고 미드솔, 여기는 에어조던 4 화이트 시멘트에서 그대로 가져온 듯한 모양이고요. 아웃솔에도 앞에 하고 아치 쪽 전품에는 UNC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발매되었던 트래비스 스캇 에어조던 4 콜라보 제품이 이 하늘색 계열이라 또 이 스캇 맛이라고 불리우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색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바디의 소재가 스웨이드라 아무래도 오염 그리고 물기 등에는 좀 조심히 신으셔야 될 그런 모델입니다. 특이한 점은 원래는 이 혀 부분에 플라이트 이 로고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 팀 23 해서 사이드 패치가 더 달려 있는데요, 재작년 2019년도에도 에어조던 5 아마릴로 모델로 기억하는데 힐 부분에 이 패치가 달려 있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이 패치가 달리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리플 남겨주시고요. 그거 말고는 뭐 별달리 기존의 에어조던 4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솔은 검정에 UNC 블루 전품의 마크가 프린트 되어 있고요. 소재는 에어조던 11에서 사용된 그 말랑말랑한 탄력 있는 PU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에어조던 4의 스펙이 폴리우레탄 미드솔의 앞, 뒤 에어솔인데요, 디자인도 이쁘고 굉장한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사실 착화감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이 인솔이 착화감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기존 오지박스 그대로 복각이 되면서 박스 뚜껑이 검정이 아닌 흰색에 UNC 블루 컬러로 커다랗게 전품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색상이 굉장히 이쁜 컬러치고는 그렇게 리셀가가 높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물이나 뭐 중개업체 등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 채널에서 에어조던 4 분해 리뷰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 모델이 될지 다른 모델이 될지 언젠가는 에어조던 4 분해 리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어조던 4 유니버시티 블루 모델로 짧은 언박싱 보여드렸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